도전할 때가 왔군. 승인아마 아드 독바 도플 폭주 유령화 연금 짜잔 분리타임 슈퍼핫. 네, 결국에는 강폭 죽죽죽 그 단원 요 정도가 메인 딜 카드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3마리 갈수 있군요. 죽더라도 엘리트 가겠습니다. 킹령화. 우리 유령화도 잊지 말라고요. 불타 쓰고 악몽의 유리칼, 잔상 유리칼 처분. 우리 킹령화만 있으면 방어가 필요가 없다고요. 연금 도플. 아, 이거 잡았어야 했나? 불타? 아, 아드 먼저 썼어야 했는데. 바보. 악몽, 아드. 독바, 축축축. 유리칸, 셰프. 잡았네. 전략가가 또 나왔다고요? UMM 좋은 슬더스멜. 좋은 슬더스멜 도어진이 후원 감사합니다. 와, 슬더스멜. 우리는 카드를 넣을 자리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강화, 변화. 작도 강화하고 전략가 넣고 이런 식으로도 될것 같고. 도플갱어 강화해서 한 방에 끝내거나 시체 폭발 저거 쓸데없는 거 없애버리든가. 슬. 잔상도 강화해야 되나? 악몽, 아드, 잔상, 아드, 도플. 슬더스멜. 아드, 아드. 불타, 폭주, 연금, 유령화, 작두, 반살, 유리칸, 처분. 네, 뭔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뻘짓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몹쓴. 에포. 대신, 에? 배신 안 써도 되려나? 불타, 불타 쓸 필요 없죠. 작도, 유리칼, 처분, 배신. 다음 턴에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유령화 있으니까 있는 거다 쓰자. 유령화. 폭주 연금. 아! 바보짓 했다. 괜찮아요. 이래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 아드, 대단원. 가방. 대단원이 메인 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폭주. 연금? 악몽? 불타? 안전띠님 주무시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잔상. 잔상 쓰면 막을 수 있죠. 처분. 대다돈이 메인 딜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유령화 축축축.
작도 안 썼으니까 다음 턴에 대단원은 못 쓰겠네요. 근데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 불 유리칼 능지 먼저 쓸 걸. 아드 버리고 버려. 아 먹어. 연금 작도. 유령화가 저거 뭐냐? 으으심. 나 저주 세트였지. 불가침을 3턴 얻습니다. 턴 종료 시 민첩을 1, 1습니다로 바뀌었어요. 저거 민첩은 불가침이 끝나도 민첩이 계속 떨어져요. 게임 끝낼 때 써야 돼요. 아드가 낫겠다. 유령화 쓰고 아드 먼저 써야 되나? 아,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러면은 그냥 때리면 되잖아. 헛헛헛헛헛. 잼다노는 또 나왔어? 또 쓸까?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까 고개 넣을 걸. 잼다노는 하나 더 쓰실? 이게 괜전 없이 잼다노 넣어봤자 답도 없는데. 제비? 근데 그냥 유령화 쓰면 알아서 되지 않을까? 유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으으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악몽? 폭주? 달콤한 폭주. 잔상부터 쓰고 아니 대단원 2장 이렇게 잡힌다니까 이 똥겜. 연금 도플갱어. 예, 또 저주셋에 저 흉한 카드를 주네요. 악몽 아드 아드. 능처 유령화 강폭. 근데 반사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오잖아. 이거 막을 수 있나? 환영살인마 더블 독바 아드. 유리칼 처분. 아 반사도 1데미죠. 깜빡했네요.
어쨌든 피격 안 하는 걸 목표로.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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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네. 폭주 작도 있는 거 까먹었어요. 작도 있는 걸 까먹었어. 환살 두 번 쓰고 쭉쭉쭉 눈치 처분. 이러면 노피경인가? 이거 먹을래? 눈치 강폭. 유령화 끝났네요. 그럼 이거 써야 된다. 네, 뭐 최대한 피격 없이 해봅시다. 이거 대단원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괜한 짓을 했나? 고개론 거 찾아볼까요? 고개 아까 안 넣었는데. 설치 튕겨내기 구르기 정밀 불쾌 도플갱어 다리 꺾기 내장 해체. 돈은 많은데 상점이 없어. 엘리트 두 마리가 최대죠. 두 마리 다 갑시다. 나보다 저따구로 나와. 능처 먼저 쓰고 작도 폭주 아들. 연금 눈치 대신 독바 먼저 쓰고 대신 처분. 이래서 대단원 어떻게 쓰지? 그 단원 유령화는 써야 되고. 이렇게 유령화가 패치되고 나서 되게 멋있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 꼴이면은 연금을 쓸까? 딴딴딴 아드 유리칼 처분. 하.. 제비랑 집중이요. 제비랑 고개랑 이렇게 쓸까? 팔돌림 수리검 지웁시다. 작도 전략가 의심? 의심증. 힘1 주긴 하는데 대단원 쓸 거면은 힘1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딱히 살 게 없네. 편지칼? 병법 써? 이게 대기 잘 굴러갈까? 제거. 악몽 작 또 강폭 유리칼 대단원 능지. 능지도 필요 없다. 분리타임 능지. 강화해야 될 카드는 엄청나게 많네.
쭉쭉쭉. 대신. 이거 뭐 어떡하지? 계단을 지워버릴까? 작도. 유령화. 폭주 제비. 찬사. 아들. 드로우 포션 먹으면 끝이거든요. 아들. 아들 빠따 주시바. 위풍. 아들. 제비. 축. 유령화 써야 되지. 대단원 한 번 더 드나? 폭주 아들. 제발 도플갱어, 도플갱어. 나이스. 환살 먼저 쓰고 도플갱어 써야겠죠? 찬상. 작도. 아, 작도 쓰지 말걸. 독바. 제비. 아니면 강폭 킬각이었나? 뭐, 킬각 비슷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맨날 개각 놓치고. 넌 이미 죽어있다. 이거 유령화가 다 하네. 유령화 좋은데. 근데 이거 보스전에서 어떻게 하지? 지금은 지금은 잡몹이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보스전에는 어떻게 하지? 가학 독바. 환살 꼬챙이 하는 게 낫으려나요? 제비. 유리칼. 제비가 하나 더 있네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 전략이나 좀 찾았으면 좋겠군요. 어쨌든 이거는 엘리트 갈 거고, 못 먹어도 엘리트 갈 거고. 아드 강화하면 나머지 파워카드 다 쓸 수 있겠지. 저거 열지 말걸. 예비. 하이랜더요?
아이스크림이요? 근데 이거 대기 코스트를 남겨도 쓸데가 없어요. 아, 뭐 물론 코스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꼬챙이 넣고 아이스크림 샀으면은 괜찮았겠다. 유령화, 폭주, 아드, 대단원. 대신 음숙, 아드. 아들. 여기서 도플갱어 쓰면 대단원이죠. 환살도 써야겠다. 아, 덱 썩는구나. 거지 같은 겜. 유리칼. 그건 몰랐네. 처분 몇 댐이야? 18댐? 이거 쓰고 독보션 씁시다. 에, 맞아서 상관없어. 고개 어쨌든 대단원 대김 신성이 나온다고요? 발을 빼야 되나? 아드. 연금, 고개. 도플갱어는 일단 써야 돼. 대단원을 뺄까? 이번 턴에 안쓸것 같은데. 찬상, 제비, 작도. 분리타임, 환살, 악몽, 배신, 도플, 나머지. 배신. 유리칼. 드림캐쳐. 탈출구. 대단원은 역시 탈출구지. 이거 맞아도 되는데, 대충 할까? 일단, 아드. 아드는 맞지. 탈출구. 아이, 젠장. 개몽. 독박. 악몽 대신 아니 드로우 더 볼걸. 드로우 더 봅시다. 폭주 제비. 20댐이니까 막았죠. 그러면은 도플갱어 두번 씁시다. 유령화 때문에 핸드 터지겠네. 찬상, 유령화, 아드, 배신, 환살, 예비, 연금은 쓸 거잖아. 약간 꼬였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환살발로 잡네. 반사 신경 넣고. 예비 고개 반사 신경 중에 강화를 해야 될 텐데. 고개가 아마 제일 컨트롤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일단 아드 먼저 해볼까? 잔상, 광기, 독박, 환살, 도플갱어, 빛단원. 작도 제비. 폭주 예비. 아드 두 번. 빛단원. 아우, 딜 시원하게 들어간다.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아, 시원해. 새 직업 소식이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폭주, 악몽, 대단원, 대단원. 아, 좋다. 아, 잠깐만요. 이 맛이야. 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실수했네. 실수했는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어. 변태 같다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악몽 넣을까? 아, 하나면 될것 같은데. 있는 카드나 잘 돌리죠. 초커? 네,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엘리트 3마리 갈수 있죠. 못 먹어도 엘리트 갑니다. 지금 너무 포션을 잘 쓰고 있어서 뺄 수가 없네요. 폭주, 아들, 악몽 죽죽죽, 악몽 탈출구, 미래의 집, 죽죽죽 올리고, 환영살인마, 아드, 아이, 예비로 의심 버리고, 탈출구, 도플갱어 있네. 이러면 끝났지? 다음 턴에 환살 죽죽죽. 아이, 대단원 쓸까요? 빰. 하! 좋아요. 집중이네. 집중 쓸수 있을까? 근데 200이 코스트가 모자라진 않은데? 의심이나 지우고. 아, 잠깐만, 보스 까마귀였지? 남남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양초로 그냥 태울까? 의심을. 애매하네. 상자만 안 열면 어차피 저주 안 받잖아. 그냥 지우자. 굳이 지울 수 있다면 지우는 게 낫겠죠? 지울 방법이 있다면. 뭐야 이거? 직감. 리크. 아드. 악몽 아드. 고개. 폭주 아드. 찬상. 제비. 유령화를 지금 쓰고 작도를 들고 있자. 이러면 되나? 아악! 데미지 입었어. 망할 것. 구르기 탈출구. 탈출구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상자 특. 그냥 염. 개봉. 예비. 탈출구. 거지 같네. 드로우 포션 먹을까? 찬상. 악몽 아드. 제비. 독바 쭉쭉쭉. 폭주가 안 나오네. 나왔다. 폭주. 도플갱어. 1, 2, 3, 4, 5, 6. 안 되네. 드로우를 다 할 수가 없어. 도플, 도플. 아들, 아들. 한 장 더 들어갈 수가 없죠. 분리 씁시다. 분리. 작도. 반살. 유령화. 연금. 유리칼. 아깝네요. 첫 턴에 바로 대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유령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개몽 갖다 버리고 이번 턴에는 써야 돼. 내장 뽑고 전략가 버리고 아드 두 번 쓰면 되나? 이런 젠장. 탈출구. 대단원. 대단원 강해요. 못 먹어도 엘리트 갑니다. 탈출구 먼저. 예비. 분모. 불타. 힘센 대단원. 찬상. 도플. 말리네. 코스트 10개나 있어. 폭주. 악몽. 아드. 2개.
그리고 아들. 아, 고스트 많다. 너무 많다. 에, 고스트 지나치게 많다. 다 써. 이거 다 먹어라. 연근. 고게 아드레날린이면은 쓸수 있죠. 대단원, 대단원, 예비, 반사신경 버리고, 폭주, 탈출구, 고개 두 번. 아이, 그만 좀 해. 잠깐만. 폭주. 유리칼, 제비 두 번. 대단원 쓰고 예비로 전략가 버리고 반사신경 버리고 탈출 제비 단원 단원 흠 막히나? 고개 막히는군요. 아니야, 운이 억세게 좋으면은 탈출구로 예비 뽑고, 예비로 반사신경 뽑고 버리면은 대단원이야. 아, 실패. 대단원 0코스트 되고 나서 상당히 강하네요. 이거나 먹어라. 에너지 포션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님들, 대단원이 좋아 보여요? 이 카드가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단원이 좋아 보이는데. 꼬챙이 넣을까? 저는 대단원에 올인하겠습니다. 대신 예비 망했다 망했다 변성을 이번 턴에 태우고 싶은데 변성 저거 쓸데없는 것만 나와서 태우려고요. 반사? 변성 노답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야, 화상 넣지 마 임마. 잔상 폭주 아들 망했습니다. 불가침의 관찰 쓰기. 잠깐만.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다음 턴에 환영살인마 대단원으로 들어가죠. 아, 펜촉 남겨놨어야 했네. 펜촉 남겨놨으면 끝이었는데. 마트료시카. 제비 안 하면 될것 같아. 골드를 전부 했습니다. 골드 알게 모임. 반사신경 강화할까? 아, 얘 먹지 말걸. 아, 생각 없이 먹었네. 아니, 괜찮은 전략도 있는데 저걸 먹어야지. 찬사.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살, 폭파, 서분, 대신. 이게 방송하면서 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봐라. 아우, 냥이커 회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죠. 작도 쓰고. 폭주하드. 여기서 도플갱어를 쓸까? 여기서 도플갱어 더블로 쓰고. 다음 턴에 돌려봅시다. 길 가다 한대 맞았어요. 잠깐만, 이걸 버려야지. 아, 덱 섞였어. 왜?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잠깐만. 아이, 잘못했잖아. 불편하네요. 탈출구, 강선, 처분. 이게 실수가 계속 생깁니다. 아무튼 방송 때문인 걸로 합시다. 이것도 실수했네. 어쨌든 다음 턴에 킬각이죠. 환영살인마 내 턴 동안 환영살인마야. 악몽 쓰잘데기 없는 거 그냥 쓰자. 폭주 한 장이면 되고. 이게 정말 헷갈려요. 개몽 필요 없는데 예비부터 써볼까? 그냥 폭 버리고 제비 아들 버리고 계몽 불타 유리칼 연금 작도 대신 도플갱어 교란기만 아니면은 다 문제 없겠다. 공격력 19 반사신경 버릴까?
상처받을까? 유령화 쓰고 아들 독박. 여기서 처분 쓰면은 아니다. 고개 씁시다. 강폭 버리고 잔상 폭주 탈출구 망했죠. 죽죽죽 처분. 아이고 망하고 자시고 없네. 잡았네. 힘포션 망단압도 재미. 망단도 필요성. 얘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 둘다 넣네요. 거지 같은 것들. 심호흡.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나오냐 핸드가. 자, 다 씁시다. 활살, 유령화, 작도, 독박, 대신, 처분. 노피경 노려볼 테니까 이거 먹읍시다. 아, 이 바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반사신경, 예비, 연극, 고개. 고개 먼저 써볼게요. 폭주, 아들, 연극. 아예 드롭쿠션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오케이. 2분의 1이었죠? 찬사. 대단원. 괜전이 이제야 나왔는데. 필요 없겠죠? 아, 몰라. 보스 까마귀야. 안 써. 찬사. 비밀기술 아들. 폭주. 아들 유령화 예비 상처 버리고 대단원 버려. 불타 이거 쓸까? 이걸 쓸까? 불타 연금 이것저것. 가시 질려 죽어라. 탈출구까지만 뽑으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탈출구가 안 나온다면? 그런 일은 없다. 튕겨내기 단검분사. 이제 대다던 강화해줄까? 근데 하이랜더 놓쳤네요. 어쩌다 보니 하이랜더 놓쳤습니다. 얄빠님. 예비랑 탈출구. 탈출구 하나만 홀수 드로우 가져놓으면 되려나? 전략가 강화할까? 하긴 아드도 두 장이었죠. 하렌을 포기한다. 북모. 아, 일단 제비부터. 잔상 쓰고 예비. 돌려야 되죠. 아이 독포션이 왜 나와요? 거른다. 예, 저주 카드 같은 거에도 하이랜드 안 됩니다. 꽂았죠? 아니, 아이, 그래도 유령화 있다. 꺼지셈. 다음 턴에 대단원 갑시다. 8장 드로우하고 두 장만 쓰면 돼.
근데 대단원이 없는 거임. 똥겜. 이거 다 없애고. 블리타임? 아니지. 이렇게 하고 전략가 버릴 필요 없지. 아예 뭘 버리든 상관없잖아. 킹단원 탈출구. 저거 악몽 탈출구 할걸 그랬나? 아, 할게 없잖아. 아, 독이나 먹어. 대단원이 없었습니다. 아쉽군요. 드로우 쭉 보고. 폭주, 관살. 고개. 한장 뽑고. 탈출구로 한장더 뽑고. 대단원. 예비. 아니, 대단원 하나 더 있었는데 왜안 썼지? 까마귀를 농락하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 죽어! 아니, 귀찮어. 귀찮게 굴지 마. 폭주 고개. 이것이 인간의 인성이다. 예비 두 번. 자, 폭주 악몽을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아, 몰라. 아무튼 괜찮음. 이거 인성재림. 폭주제비. 아, 멈췄다. 제게는 포션이 있습니다. 할게 없네. 짠! 빰. 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요. 대단원이 생각하기가 힘들어. 비욘드의 영웅 7번. 사실 킬각이었습니다. 이번 일것 같으면은 저거 저주 5장에 하이랜더까지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저는 못했지만 누군가 했을 겁니다.